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회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입니다. 여러분이 나에 대하여 다시 관심을 갖게 되어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물질로 나를 돕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를 도와준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빌립보 사람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한두 차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에게 유익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받아 넉넉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낸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낸 선물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길이길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하며 특히 로마 황실에 있는 사람들이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유명한 구절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근데 이 이야기만 보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은 다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같지만 이 문맥상에서는 확실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나오는 내용이 자족하는 법을 그 비교를 배웠다고 하거든요. 부자건 가난하건 힘들건 편안하건 간에 자기는 괜찮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내는 갖게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반대로 원치 않는 상황에서 만족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우리의 느낌에서는 진짜 이거 나 원해 이거 하고 싶어 하면 탁탁탁 해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닐 때 만족하는 법을 주님께서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니까요.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가장 큰 능력은 이 능력인 것 같거든요. 뭐 기도해서 막 기도빨이 좋다 그러잖아요. 이걸 향해 기도하고 이거 놓고 기도하면 그게 막 탁탁 이루어지고 물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정말 만족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만족하는 삶. 이거 보통이 아닌 거죠. 이거 광신도예요, 광신도.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요. 능력 주시는 분이 내 삶의 만족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부유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주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즘 살고 계십니까? 뭐 약간 빈곤함을 느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부유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편안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삶의 여러 상황 중에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그 자족함을 누리고 계신가요? 아마도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행복 만족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겠죠.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넘어서서 끊을 수 없다는 거
우리 기억하잖아요.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여러 상황들 중에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그런 오늘 하루, 그런 능력 저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바울은 그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고요.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 원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주셔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걸 또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저희 가지고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 다 내어놓을 테니까요. 들어줄 거 들어주시고 아니다 싶은 건 말아주세요. 대신 이 상황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하심을, 함께 하심을, 우리를 사랑하심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